지금 임실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는 바로 옥정호 자격반입니다. 이곳은 내비의 주소를 정확히 치고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현재 자격이 정말 넓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상태여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이 자격밭은 옥정호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요. 임실에서 관광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셔서 이 화려한 자격꽃을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들이 현재 거의 많이 개화한 상태고 드문드문 개화하지 않은 자격들이 있지만 아마 이번 주가 가장 절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산을 배경으로 하는 자격밭도 좋지만 이 옥정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옥정호가 보이는 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화려한 자격밭 뒤로 반영된 옥정호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평일 아침에 갔는데도 꽤나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그래도 자격을 좀 즐기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 일찍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자격밭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지금 임실 옥정호로 가셔서 꼭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실에서 떠나본 것은 바로 국사봉 전망대입니다. 국사봉에 있는 전망대는 여러 곳들이 있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보는 것까지 합치면 세 군데 정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전망대는 그냥 가볍게 주차하시고 올라가셔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뷰는 저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등산하기 싫으신 분들은 저는 이 전망대를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사봉에 올라가야 하는 전망대입니다. 이 국사봉은 경사가 굉장히 높아서 올라가는데 꽤나 힘들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한 15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붕어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서는 앞에 보이는 붕어섬이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또한 앞에 펼쳐진 임실의 초록초록한 자연 풍경들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한 개 더 전망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전망대까지만 올라오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위에 풍경이 궁금해서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더 가파르고 흙길, 돌길, 계단길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있는 길을 걸어서 끝까지 올라가 보면 볼 수 있는 풍경은 바로 이런 풍경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앞을 보면 이렇게 산이 가리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 위에 올라오시면 360도로 임실의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점점 더워지는 이런 날씨에 저는 굳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에는 조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임실의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국사봉 전망대들을 놓치지 말고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실에서 빨간 양귀비를 볼 수 있는 요산공원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요산공원에 방문하시면 정말 빨갛게 익어있는 양귀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락지처럼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길가 옆에 쫙 피어 있어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양귀비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엄청 큰 부지는 아니어서 감흥이 좀 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올해 아직까지 양귀비를 못 즐기신 분들은 충분히 방문하면 정열적인 양귀비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방문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산공원의 양귀비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용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임실의 사선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임실 사선대는 사실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공간은 아닌데요. 그래도 임실에서 조용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하기도 또 즐기기도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초록초록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사선대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임실치즈 테마파크가 있어서 테마파크를 즐기고 조금 조용하게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사선대에 오셔서 새들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임실은 치즈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 이맘때는 작약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 화려하고 또 시원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임실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